경기 들어가겠습니다. 슈퍼 테드컵 신 2회차 6강의 최종전이에요. 자, 4강에 진출할 마지막 선수를 결정짓는 BO5 매치입니다. 자, 틈에서 트위스트 매도우에서 11시 속 5시 폭스. 네, 선수들이 지금 대회가 여러 개 겹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두 타임 뛰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두 타임은 진짜 흔한 경우고. 방금 전에도 소옥 선수가 TPL 진행을 하고서 또 부랴부랴 바로 왔죠. 쉬는 시간도 없이 바로 온것 같아요. 오자마자 이제 뱀픽하고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나마 소 선수가 좀 체력이 좋은 편이라서 진짜 체력 끝내주거든요. 게임도 오래 잘하면서. 그래도 조금은 쉬다 오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너무 오래 기다렸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웃긴 게, 그두 대회 차례가 어떻게 동시에 와버려가지고, 속이 미리 약속했었던 그 티피리그 쪽에 뛰었기 때문에, 이 테드컵 플레이어의 방어력이 쪽에서는 공격받고 있습니다. 엄청 오래 기다렸거든요. 저 운동을 해봤다는 게 약간 어느 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헬스장 같은 거 저도 다녀보긴 했죠. 당연히 요즘에 안 다니지만. 뭐 전문적으로 막 체육관에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런 뭐 태권도라든지 막 합기도 이런 것들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네,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이제 몸 쓰는 그런 거는 한 번도 안 해봤네요. 헬스클럽은 다녀봤고, 짐 다녀봤어요. 짐은 해봤잖아요. 짐은 그래도 20살 때부터, 고3 때부터 수능 끝나고서부터 조금씩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엄청 열심히 했던 건 아니고, 그냥 헬린이들, 까지 깨작깨작하는 슈퍼 헬린이들. 그런 급이었죠, 항상. 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2렙까지 찍고서 이쪽이 없는 거 보니까 9시로 뛰어가죠. 약간 틈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그 메타죠.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타워도 안 짓고서 좀 약간 배짱 플레이긴 해요. 이거는 속이 최근에 포커스의 움직임에 대한 심리전을 잘 걸었다고 볼수 있겠죠. 최근에 그냥 포커스는 항상 사냥해서 2렙 짓고서 내 멀티 괴롭히러 온다. 그렇기 때문에 타워를 굳이 안 지어도 된다. 그래서 약간 타워 안 짓고서 좀 배를 째는 거거든요. 그게 제대로 먹혔던 거고. 자, 근데 방금 체라 이용해서 하나를 스틸했기 때문에 확실히 또 3렙이 딜레이가 됐어요. 아우, T9까지. 좋아요.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운명까지 뽑아섰어요. 이거는 여기서 빼온 거 같죠? 자, 이거 되게 불편한 상황인데요. 이러면은 풋맨도 많이 잡히면서. 그쵸? 아, 카이팅 너무 좋은데요? 이게 지금 여기서, 아, 피션트는 남아있었어야 됐을 것 같아. 피션트가 여기까지 따라오면은, 그냥 집으로 가라, 피션트는. 차라리 밀리샵을 배웠는지 나무를 캐는지 뭐라도 해라. 여기 있어서 도움될 게 없어요. 걸리적거리는 거 있죠? 아, 3렙 찍었는데, 풋맨이 오면서 거의 한 5마리 정도 잡힌 것 같은데요.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비 마스크가 나왔던 상황이라서. 자, 마나가 잘 저축이 됐어요. 그 3레벨 될 때까지 좀 참았던 거거든요, 속이. 본인이 입은 피해만큼 어느 정도 피해를 주긴 해야 돼요. 워터가 두 마리가 있거든요. 자, 이거 들어가서 버섯콘 때려주고 곧 있으면 또 다른 워터 엘리멘탈이 나오게 됩니다. 아, 확실히 이 솔마스크 덕분에 마나 진짜 빨리 차네요.
자, 이거 채워주시면 됩니다. 만화 포션 먹고 채워 쓸 수 있어요. 오, 슬슬. 자, 살리기용으로. 어, 이거 맞아요? 어. 2티어 됐다는 걸 간과하면 안 돼요. 저였으면은 괘씸해서라도 만화 포션 한번 살까 고민했을 거예요. 자, 레오 폈어요. 만화 108, 109, 110. 따! 설마 체라이 스킬인가요, 이거? 방금 체력을 못 봤는데. 이제 선수들은 아마 체라의 만화량이 줄었다는 거에 대한 인지가 확실하게 됐을 거거든요. 저는 체라 만화가 120이었다는 걸 순간적으로 잊고 있었어요. 110인데 어, 옛날에 버프가 최근에 됐었을 텐데? 110인데? 아, 120이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아, 체라의 스킬이었네요, 아까 전에. 아, 포커스도 결정, 특단의 결정을 좀 했었네요. 잠시만요, 잠시만! 야, 사냥 너무 막한다! 오. 돌 맞았으면 위험했습니다. 대포. 자, 체라마 잡고. 저거 확장 준비하고 있는데. 크게 돌아 퍼지. 아, 대포 먹었어야 된다. 플레이어의 병력이 있습니다. 아. 자, 그래도 이거 한번 깨겠네요. 퍼지 오고. 아, 설마. 아, 이러면은 포탈도 빠질 수 있어요. 비비기 안 됐어요.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난장판이고. 나 어선프 아직 있어요. 어선프 있다고. 아, 죽어. 여길 보고 있었어요. 아, 여기를 보고 있었다. 플레이어의 병력이. 여긴 파시오가 죽어도 아크메이지 죽는 게 더 손해 같은데요. 근데 죽을 리가 없죠. 자, 이러면 이거 사야죠. 예, 지금 아크메이즈 너무 늦습니다. 그냥 사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근데 사는 타이밍이 또 설마 포탈 빠지는 거 아닌가요? 홀로 가면 안 돼. 왼쪽으로 가면 안 된다. 왼쪽으로 가면 안 된다. 오크도 확장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완성이 됐고, 아까 뺏겼던 자기 지역 갚아주죠.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3생텀까지 얘도 좀 땡겨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차피 그저 쉐더가 있기 때문에 나무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병력이 급합니다. 이런 포탈도 그냥 빠졌죠? 어, 한번 욕심내 봅니까? 어, 근데 병력이 샤먼 이렇게 없지? 아, 여기 멀티 쪽 올까봐 지금 저기 분산시켜놨었네요. 자, 버섯 한 마리 컷! 두 마리까지! 자,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좀 이득을 봅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밀리샤 타임이 좋고. 자, 마키만 한 번 있어요. 하지만 워선프 두 방까지 가능해 보여요. 자, 샤머니 퍼즐을 느려진다. 확실히 딜이 부족해. 병력이 없어. 이게 그리폰이 능사가 아닌 게, 그리폰도 어느 정도 좀 기반이 깔려 있어야지 빛을 보는 건데, 방금은 그리폰을 갖다가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그냥 밀봉당하면서 그대로 그리폰 뽑기 전에 게임 끝나거나, 아니면은 우크가 천천히 한다고 하면은 여기 캠프 다 먹으면서 우크 영웅은 거의 한 5레벨 가까워지고 휴먼 레벨 3-2레벨 3-2-1레벨 거기서 교전 결국 짐. 이거는 그리폰을 안 간 게 맞아 보입니다. 물론 어떤 걸 가도 힘들지만. 호비 하나 더. 이번 판 그래도 아이템은 되게 잘 나왔어요. 진짜 잘 나온 편이죠, 이 정도면. 아, 체라. 자, 그래도 포탈 위치는 되게 좋습니다.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최대한 동선 반대편으로 가서 약간 숨사하는 거죠. 숨어 사냥을 하는 거죠. 외계인 사냥. 자, 냄새 맡았어요. 근데 냄새 맡았어요. 너무 멀리 가 있다. 자, 소비 또 스커지 파체 먹긴 먹었는데 아 무져. 아, 제가 포탈 타이밍 좋았습니다. 자, 본진 포탈인 것 같죠? 자, 최소한 마킹 3레벨까지는 좀 찍혀야 되는데. 몰아주는 판단 좋습니다. 플레이어의 3000 정도 캔 양이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3000 이상의 이득을 좀 보고 있다 라고 보일 수 있겠고요. 저도 휴먼 인구수는 얼추 맞췄네요. 65대 67. 아까 근데 그 무적 포션이 빠진 스노볼이 좀 굴러갈 것 같다. 잠깐 그래도 자 마나 거의 5선파 한 번 정도 뺐어요. 아 라실, 아 라실. 자 깨고 포탈도 가능할 것 같고. 자 깨고 깨깹니까 우선 깨입니까? 자 우선 깨는 판단. 자 다시 5레벨 깼고요. 포탈까지 피션트가 많이 잡힌 상황이라서. 자 울뿐만 아니라 피션트도 그나마 돈이 좀 있었네요. 마을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슈레더까지 대동해서 우선 한 방 가봅니다. 자, 그 사이 오크는 10층까지 오래 직전으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할 것 같죠? 아 되겠네요. 아예 5레벨이 하여튼 대화사 많이 좋고요. 아 론드브레 사나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 혹시 모를 영웅킬 대비하는 제품까지.
자, 마킹이 안 보이거든요? 냄새가 나거든요? 인비지 했구나? 자, 이 플레이 좋아요.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스스고 들어가서 집트니 위치 잡고. 그래도 워스톰프에 걸릴만한 유닛들이 생각보다 몇 개 없긴 한데. 자, 1인 워스톰프였죠? 포탈. 아, 못 잡았어요. 아이고, 매지컬들. 이미지, 너라도 살아라. 아, 너라도 살아라. 자, 그 한시 쪽. 오크가 한시 쪽 견제 가기에는 지금 동선이 너무 멀어서. 자, 그 한시는 오크가 가져가겠네요. 아니, 휴먼이 가져가겠네요. 마을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럼 마킹 4레벨까지 가능하겠고. 자, 이거 빨리 사서 가요, 빨리. 빨리 가야 돼. 오.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울프도 되게 귀찮고요. 그 아이템은 와, 마펜까지 나오면서 마나량은 어마무시하거든요. 근데 이 마나량은 다섯 대까지 마킹이 버틸 수 있을까요? 아, 그래, 이쁘게 들어왔어. 포탈. 진짜 불리한 와중에 꾸역꾸역 그 선 안 넘고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슈머니? 자, 울프 다시 한번. 자, 체력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엔 다 죽을 것 같은데요. 마을 플레이어의 병력 있음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괴롭습니다. 아까 오크도 분명 여기 견제를 받긴 받았는데 휴먼의 견제가 예, 더 크게 당하는 것 같아요. 자, 스킬은 잘 들어왔고. 제플린 태워서 워스톰프. 아, 워스톰프. 자, 힐링 포션 아니고 무적 포션이기 때문에 약간 계속 맞는 위치에서 그 위험할 때 쓰는 게 맞고, 지금 애매한 타이밍에는 써봤자 어차피 빠지는 타이밍이라서 놓칠 것 같거든요. 근데 못 쓰고? 오, 잘 쏘네요. 자, 포션 강렬 땡겨 써야죠. 포션 마구마구 사서 먹어야 돼. 아, 포탈 넘겨받기. 이거 포션 사서 먹어야 됐지 않을까요? 자, 지금 6레벨까지.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이쪽 또 한번 울프가 들어가서 해집어 놓고 있고. 자, 그 이쪽도 해집어 놓는 판단 너무 좋고. 자, 슈르드 하나가 저기 멀티를 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체라. 자, 서로 AOE 스킬 향연인데. 자, 포탈을 타야 될 것 같은데, 마킹! 아, 이 집팅 들어와서 때리겠죠. 오! 아, 포탈, 와. 자, 멀티. 오, 좋아요, 소.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이걸 버텼네.
켠지 오래됐는데? 언제부터 캤니? 한 800 정도 캤네요. 자, 눈에 가시 같은 제플린. 와이번이 응징합니다. 프리스트가 없어. 프리스트가 없어서 정비가 안 돼. 돌 맞아요. 오. 아, 뱀피 원치 않죠. 아, 그래도 체력 정비가 된다. 정비가 약간 된다. 4시까지 먹고서 마킹 이제 5레벨까지 가는건데 5레벨 물론 희망적인 레벨은 맞지만 병력이 너무 적어가지고요 마킹이 혼자서 1당백이 되는건 아니에요. 마킹도 다른 애들이 좀 맞아주고 딜을 보태줬을 때 괴랄한 그림이 나오는거지 혼자서 다 때려잡으면은 말이 안되죠. 사기죠 그냥.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중원 대목을 잘 자르고 포커스 다시 한번 이번에는 본진 들어갑니다. 그나마 얼스케이크를 찍어놓지 않은 상황이라서 체라 30킬로 보이죠. 자, 홀 까고 또 팁니까? 어, 워터부 조심해야 돼! 아, 쇼크를 먼저 먹었니! 아, 체라도 이쁘게 잘 들어왔고. 플레이어의 병력 공격받고 있습니다. 매치 컨디 녹아버렸네요.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못할 타는데. 타지도 못하네요. 이제는 뭐 웬만하면 오크가 병력 싸움에서도 예, 지기가 힘들죠. 인구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아까 전에 그 체라쇼게 매지컬드 다 정리되면서 휴먼의 손해가 워낙 컸어가지고 지지. 포커스 1대0 없습니다.